장맛비가 시작됐지만 오랜 봄가뭄에 외래해충인 멸강나방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벼와 옥수수 등 농작물의 잎과 줄기를 단시간에 갉아먹어 철저한 방제가 필요합니다. 김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끼손가락만한 검은 벌레들이 흰 벽을 타고 사방으로 기어다닙니다. 주변의 목초들은 벌레들이 먹다 남긴 앙상한 줄기만 남았습니다. 풀숲을 헤집고 올라가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멸강나방 유충입니다. 멸강나방 유충이 인근 농가로 퍼지게 되면 옥수수, 벼 등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하룻밤 사이에 잎을 모두 먹어칠 수 있어 피해 농가들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도내 멸강나방 발생 지역은 춘천, 원주 등 11개 시군으로 피해 면적이 142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멸강나방은 보통 5월 말, 6월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7월까지 기승을 부려 발견 초기에 방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 농가가 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방역 지원 활동은 미흡합니다. 이 벌레가 퍼지면 내 우에서 농사를 8만 평 정도 짓고 있는데 이게 와서 갉아먹을까 봐 그게 걱정이죠. 군청에도 연락했었고 면사무소도 연락했었는데 군청에서도 담당 직원이 나왔었고 그 이후로는 전혀 연락도 없고 답변도 없고. 자치단체마다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제군의 경우 4명이 멸강나방부터 재선충, 꽃매미 등 모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작업을 맡아 한계가 있습니다. 방제를 하셨나요? 네. 29일에 신고 들어와서 엄청 확인한 거거든요. 멸강나방 유충은 장마철이 되면 대부분 비에 쓸려 내려가기도 하지만 개체수가 많을 경우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 지속적인 예찰 방역 활동이 필요합니다. 지원뉴스 김하영입니다.